낭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예비역 육군 중령 크리에이터 워라벨 컨설턴트 낭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홍보용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영화 홍보 카드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극장에서 영화 홍보를 위해서 명함 크기로 제작해서 배포했던 카드 타입의 영화 홍보물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상견례 후에 명함을 주고받듯이 그때 당시에는 영화 또한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관객을 이끌기 위해서 명함을 돌린 것인데요. 오늘 드디어 낭중일기 제2탄 수집의 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취미의 종류 중에 수집 취미에 대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모아두었던 영화 홍보 카드를 가지고 그때 당시의 추억여행과 수집 이후의 스크랩 등 수집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카드를 수집만 하면 되지 왜 새로 스크랩을 한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드를 새로 스크랩하게 된 이유는 수집품의 퀄리티를 좀 더 높이려는 것이고 지금은 스크랩된 앨범이 접착식 앨범이라서 카드 뒷면을 볼 수가 없고 훼손 우려도 있고 장르별로 대충 정리되어 있는 것을 시대적 분류를 통해서 당시 경쟁작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싶어서 카드 한 장당 앨범 한 장씩 스크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얘들이 여태까지 이 아파트에 묶여서 꼼짝 말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하네요. 우표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표를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코인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코인을 보기 좋게 진열해놓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IPTV 등으로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데 제가 중고교 시절이었던 1980, 90년대에는 유명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학생들의 낙이었죠. 집 주변에 유명 영화관이 없어서 충무로로 종로로 몽땅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영화관도 1류, 2류, 3류 영화관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찾아다녔고 1류 영화관은 지금처럼 예약하고 해당 프로만 보고 나왔는데 2류 영화관은 아침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자유이고 두 번, 세 번도 볼 수 있었죠. 물론 3류 영화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다른 프로들 뭐 이런 것들을 두 편, 세 편씩 동시 상영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고 동네에 한두 개씩은 성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왜 이리 다양하고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그 배경을 아시나요? 이때 신군부 정권에서 실시한 3S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던 것처럼 신군부에서도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3S 정책을 통해서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꼭 나쁘다고만 평가할 것은 아닌 것이 이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스포츠 강국이라는 명성과 한류 스타와 영화 등 한류 신드롬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 3S란 바로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스포츠를 보면 1986년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을 유치하였고 각종 프로대회들이 출범하거나 설립되었습니다. 섹스와 스크린 관련된 부분은 82년 1월 6일에 37년을 이어온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어 전국적으로 심야 유흥업소와 성매매업소가 급증했으며 포르노테이프의 성행, 성인 영화 검열이 완화되면서 한국 최초의 성인 영화인 에마 부인이 1982년에 피카드리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풀어주었던 정부가 제목의 선정성 등으로 논란을 제기해서 이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는 나중에 린넨을 사랑하는 부인으로 제목이 바뀌게 되었는데 관객 31만 명을 동원하였고 주인공이었던 안소영은 연수입이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VTR이 보급되고 컬러 TV가 보급되며 영화 산업이 부흥하게 되어 우리 영화가 이때 당시 주를 이루었던 미국, 홍콩 등 영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아마 얼마 전에 기생충도 이때 영화 산업이 부흥하면서 낳은 결과물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모은 카드를 보시면 옛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영상을 모아놓은 카드를 먼저 쭉 보여드린 후에 카드를 앨범에서 다 꺼내서 새로 스크랩
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접착식 앨범에서 카드 떼어내기, 시대별로 분류하기, 스크랩 최종 준비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새로운 앨범에 스크랩하는 작업은 이것 또한 제 취미이니까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영상을 시대별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4배속으로 편집했으니까 두 눈 부릅뜨고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의 음악의 세계로 다 같이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까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개봉되었던 영화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때요? 추억여행에 좀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추억여행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다음번 더욱더 재미있는 취미를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앞으로 낭중일기의 영상은 유형별 카테고리에 맞춰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제 1탄 음악과 제 2탄 수집, 그리고 제 16탄 시사 교양과 관련된 영상만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제목에 본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구독자분들께서는 본 분류표를 보고 원하는 서브 영상을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낭중일기 제 1탄을 검색하시고, 낚시 영상은 4탄의 서브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라벨 컨설턴트로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낭중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기대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낭중!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편 영상에서는 와우! 맨날 와우. 와우하고 놀랄만한 30년 된 제 악보를 소개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